볶음 요리가 하나 있는데 그냥 고 돼지고기하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매콤하면서 밥하고 먹으면 먹는 제가 밥도둑 저한테 밥도둑 그래서 아 그래 네. 태국 비빔제로 드시죠 아 이거는 형 차도 되는 거예요? 차갑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매주에 있어요 우와 진짜 맛있잖아 싸서 또 싸서 그것도 싸서 먹는 거야 이거 태국에서 가면 내가 근데 센데 이거 아 세지 않아 세잖아 그 자체 이거 볶음밥에 이렇게 얹혀 먹잖아 태국 볶음밥에 좀 차요? 괜찮아? 맛있다 아 그냥 무조건 맛있어 이렇게 아로로 낸 걸 별로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데 아, 예. 그냥 흰 밥에 그냥 싹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비빔인데 비빔. 네. 그냥 쭉 끓여가지고 요거 살짝 얹어가지고. 야 밥이 얹어갖고 이거. 그러나 그지. 그래 좀 특유의 향이 뭐 있어. 있어 뭐 있어. 야 이거 희한하네. 야 희한해. 아니. 야 이거 희한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비벼. 이거 비벼야 돼 무조건. 이거. 근데 이게 돼지고기라는 게. 아 돼지고기. 네. 저번 주까지는 아, 익숙한 맛 속에서 맛있었을 겁니다. 네, 정말 새로운 별미라고 표현하네요. 네. 그렇지. 네. 와, 형. 한국 사람이 먹어야 돼서. 몰래 리액션 준비. 하나. 짜라자짠 짜잔. 짜라잔. 우와. 짜라자짠 짜잔. 짜라잔. 우와. 매운 것만 쫙 있는 거예요? 네, 매운 것만 좀 모아봤어요. 태국 고추, 태양초. 어, 정업에서 고추. 이거 어디서 다 구입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도 이태원에 보면은 이렇게 수입 식품점이 있어요.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집안에다 놓고 있으면 요리할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이찬장이 이 집의 비법. 예, 비법 상품이에요. 매운 거. 그러니까 이게 이혜정 선생님의 효소처럼 요리의 심장보여요. 심장, 여기가 심장이에요. 아,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매워 보이고. 이거 대박이죠. 이거 되게 매워. 어, 나 뭐 갑자기 기침 날라 그래. 아, 이게 그거 아니야?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 식당 가면 건조 새우 아니에요? 아, 건조 새우 같다. 먹어봐. 이거 별로 안 매워. 아, 매워요. 아, 재밌었다. 안 매워. 먹었어? 매워? 형, 나 지금 미감이 이랬나 봐. 형이 한 번. 맛있어. 언제 봤어? 내가 발음 이상해서. 진짜 많이 먹었어. 화면에서 안 봤어. 지금도 이거. 너 얼굴 이렇게 빨간지. 형, 귀까지 말게. 아, 전 옆에서 움찔 한번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뱉지 마. 말을 못하잖아. 말을 하면 되지. 혜진 씨. 네. 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고소가 된 겁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아는데 제가 이제 후각을 잃어가지고 네?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아요. 저는 왜요? 진짜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충농증? 아니, 충농증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네. 아예 후각을 못 느껴요. 정말 저는 그게 맛에 굉장히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민감하죠. 사실은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후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노력으로 맛을 느끼려고 저만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보려고 자꾸 나가기도 하고 뭐 어디 맛있는 집 유명한 어떤 선생님이 그러면 쫓아가서 아 이게 무슨 맛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맛을 제가 향을 이렇게 느껴요. 향으로 먼저 먹고 그쵸. 그다음에 미각으로 사실 먹는 그쵸. 건데 한 번은 제가 곰탕을 끓이다가 이게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혼자 사니까 그냥 계속 끓이고 있다가 소파에서 잤어요. 피곤하니까. 야, 그걸... 아침에 일어나 졸인 거를 잊었구나. 네. 탄 냄새가 안 나서 일어났는데 온 집안이 다 연기에. 아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동생이 와서 나를 안 깨워줬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불 날 뻔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완전 후각이 나네. 승수 씨 자택에 와서 이제 네. 우리가 한식을 먹다가 오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섞여 있는 어떤 퓨전 요리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유 기대. 네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유식해지는 순서.
드디어 이제 베이컨이 좀 지글지글. 와, 냄새. 구워지는 냄새가 지금. 아니, 냄새를 여러분한테 전달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